자, 지금 목동과 여의도 이 안에서 공공기업 관련된 그 논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 선호시설하고 비선호시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원하는 거를 계속 넣는 거,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좋은 것만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은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비선호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그런 시설들도 같이 넣어라 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이런 방침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공공기여에 대한 그 공문을 넘긴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 방침 보면 재건축하면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도 있다. 그리고 비선호되는 시설도 있지만 모두 포함을 해줘야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균형 잡힌 발전과 사회적인 약자 편의시설 확보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의 성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이제 지정을 해주겠다는 건데 일부 타당한 것도 있어요. 뭐 이제 뭐 다들 재건축 시장을 바라보는 뭐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긴 하겠지만 뭐 제가 보는 그 재건축이라는 거는 이 재건축이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하나의 그 성을 쌓는 그 지역의 성을 쌓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사람들 자체가 재건축에 대한 시기 질투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이 들어왔는데 그 지역이 어떤 뭐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그 단지만의 자본이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만약에 되고 나면 그 지역에 재건축이 돼서 뭐그 지역에 아주 근사한 공공 도서관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할수 있는 멋진 그 스포츠 센터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된다라면은 그래 재건축해라 그럼 그 재건축하면은 우리도 도서관도 쓰고 뭐그 지역에 아주 근사한 뭐 수영장도 쓰고 피트니스 센터도 활용도 하고 거기에 녹지 공간 보행로들을 활용을 하면서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라면은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지만 아파트가 짓고 나서 다 보안을 강화하고 철문을 세우고 예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갔던 것들을 이렇게 뺑 돌아서 가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재건축할 때 계속 민원 제기하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이 재건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 시선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민들이 봤을 때는 비선호 시설을 뭐로 보냐? 공공주택. 재건축 단지들 보면은 참 아쉽게도 그 별동으로 해서 좀안 좋은 모양으로 하고 층수도 굉장히 낮게 해가지고 저기는 공공주택이야 하면서 하나의 그 낙인하는 그런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 공공주택을 그렇게 보지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각이에요. 공공주택. 그리고 데이케어 센터. 제가 놓인 복지시설.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도 사실 굉장히 노령화가 많이 된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뭐,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멀리 그 떠내보내고, 뭐 자녀들이 뭐한 번씩 보러 가는 그런 상황인데, 데이케어 센터. 오히려 이런 그 데이케어 센터를 넘어서서 그 단지에 굉장히 좀 근사한 뭐, 병원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들어가거든요. 뭐 물론 뭐 환자복을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은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리고 지하 저류조 뭐 여기 이제 뭐물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에 담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비선호라고 하는데 요 부분들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뭐, 공공주택 같은 게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들, 데이케어 센터는, 예, 최근 들어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파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보거든요. 자,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 데이케어 센터 발치 설치 반대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 부분들도 뭐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공공기여하면서 단지 가치 높일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마련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데이케어 센터가 아니고 다른 것들로 들어간다라면 뭐 쉽게 선호되는 그런 시설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러면 단지 가치도 높이면서 지역 주민들 잘 활용을 할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는 보고 있는 입장인데 여의도가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좀 범위도 넓고 그다음에 그 지역들 아파트들하고 뭐 이런 주거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 외국인 친구들이 오면은 강남에서 이제 뭐 놀고 먹고 놀고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은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가 그래도 제일 인상 깊었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면 의외로 이 여의도를 인상 깊게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외국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층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바로 앞에 그 한강공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쇼핑센터가 또 크게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의도를 뭐 우리나라 스카이라인의 그 대표적인 지역이라고도 봐서 그런지 차 타고 지나갈 때도 가장 멋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를 그냥 단순히 뭐 집만 지어가지고 그 지역이 조금 그냥 뭐 주택가처럼 변모를 한다라는 게참 아쉽긴 하겠죠. 그래서 이 아주 조그만 그 덩어리 안에 방송국이 있죠. 거기에다가 고층 그 건물이 있죠. 금융센터가 있죠. 거기에 이제 또 국회도 있어요. 그다음 또 공원도 있고 또그 작은 데서 또 벚꽃 축제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그 면적 안에서 서울시 전체 뭐 강남이라든지 뭐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넓지 않은 곳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뭐 있다라는 거는 참 재밌는 그 지역이 여의도인데 여기에 이제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만 개발하는 거는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목동도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공공기여 시설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서 재건축 그 잠정 중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로드맵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서울시 요 부분도 보면은 지금 이 데이케어 센터 여기 심각한 상황이 서울 시내 그 노인 요양시설 입소율이 91.6%거든요. 거기에 대기자가 한 1만 9천 명 정도 돼요. 그만큼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초고령 사회를 대응을 하고 있다. 나중에는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초고령 사회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에 지금 자녀들이 막 생기면서 어린이집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복지시설도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 내가 지금 당장은 반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20년 뒤, 30년 뒤에는 서울이 아니라 멀리 내가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아, 이 데이케어 센터는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30년 뒤에는 내집 가까운데 이런 시설이 없어서 경기도권 또는 더먼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 뭐 그런 것들이 나아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신속통합 기획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심의를 전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목동 지구 단위에서는 14개 단지 지금 2만 6천 가구에서 5만 3천 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두 배가 넘게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 사회적인 복지 시설이 떨어지고 그 사회적인 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서울시 예상이기 때문에 이런 그 흐름으로 당분간 얘기들이 되고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